Winter is here, and our cloud tree appears full of droplets of rain for everyone. My bucket is blue, yours is red. Our ladders reach over our heads. Climb to the top, reach the very last drop. Swing our pails along the trails. We laugh so loud, we can't stop. 어, 제목은, 귀여운 걸 좋아하는데 기후변화는 어떡하죠? 작업에 데이터가 있고, 만화가 따로 있는데, 그 만화와 정보를 교차해서 읽으면서, 음, 읽으시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기후변화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풀어나갈 건지, 어, 그거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될것 같고, 관객분들도 기후변화를 내 삶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뭔가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기시켜주거나 그럴 때 기후변화는 되게 삶의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삶을 어떤 전시나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시 어 상기시켜보고, 또 기후변화랑 연결해보고, 그런 역할을 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기 전에, 그, 온라인 레지던시 해서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그 기후 변화를 이제 대응하는 아니면 관심 있는 그런 예술가들이 어떠, 어떤 생각으로 기후 변화를 어, 주제로 작업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 나의 동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동기를 갖고 계신데 그것들을 좀 보면서 참고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작업이, 이 뒤에 보신 작업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면, 어, 분명히 내 삶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또한 되게 계리되어 있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과학적이고, 수치적, 수치적이고, 뭐랄까, 제가 기여하는 건 맞는데 되게 멀게 느껴지면서도 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괴리감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 저의 일상과 그 수치의 수치 같은 것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 그런 심각한 얘기들을 한번 엮어보자 연결시켜보자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근데 그게 제 삶으로 점점 녹여들어와지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이 아래 정보들과 이 만화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읽어, 읽어 나가면은, 어, 그게 좀 연결이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작업의 시작은 온라인 레지던시에서 어, 작가 분들과 같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제가 질문을 함해서 시작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후 변화의 심각함이라든지 그걸 작업에 어떻게 녹여낼 것지, 그리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각자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 그거를 발단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제 삶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어떨 때 다큐멘터리나 그런 정말 전 지구적인 그런 숫자나 데이터들을 막 보면은 또 저랑 굉장히 또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되게 양가적인 생각이 들, 드는데 그거를 제 삶으로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어, 그것을 다시 연결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작업을, 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작업에 데이터가 있고, 만화가 따로 있는데 그 만화와 정보를 교차해서 읽으면서 음 읽으시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기후변화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풀어나갈 건지 어 그거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될것 같고 관객분들도 기후변화를 어내 삶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한다라는 키워드는 같은 것 같고 제가 이거 외에도 다른 만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화 작업을 선택한 이유가 어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가지고 좀더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기후 변화가 특히나 은유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급한 문제 같아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기 시작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어, 도시와 그러니까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도 재삶과 기후 변화를 연결하는 거라서 그런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컷들은 어, 웹툰 웹툰처럼 이렇게 가로로 읽어주시면 되는 피넛 피넛츠 같이 보이는구나. <laughs> 네. 어, 저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 또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 기후 변화를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술가들과 어, 정말 며칠에 걸쳐서 같이 머물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도 그 기운을 받고자 다시 참가를 하게 되, 됐습니다. 그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되고 더 이렇게 심화된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심지어 이제 챌린지를 하게 됐는데 어 가, 같이 뭔가를 어, 여기 꼭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도시에서도 같이 그 내용들을 나누고 고민들을 작업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작업 작업과 기후 변화를 더 심화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 그다음에 어, 향후 계획은 어, 제가 하고 있는 다른 만화 작업을 좀 마무리를 할것 같고 이 기후변화 레지던시에서 했던 작업들도 다른 곳에서 심화에서 만화에서도 할것 같고 심화에서 얘기를 확장해서 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이 전시를 통해서 어, 좀더 기후 변화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작업이 만화랑 어, 정보 이렇게 두 가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만화의 에피소드 세개 그리고 정보에는 어세개세 가지의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와 정보 한 개, 두 번째 에피소드 정보 두 번째 거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어제 어, 만화에서 는 이제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고, 정보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조금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첫 번째로 그거를 이렇게 배치해서 읽었을 때 연결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읽어나가시다 보면은 제 삶이랑 그 정보가 좀 연결이 되면서, 결국 기후변화에서 어떤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지, 또 예술가로서, 만화가로서 어떻게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건지,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